금정구의 문화를 빠르게 만나는 금정 문화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4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장정역 인근 온천천의 유등빛빛으로 물들였던 유치찬란 유등빛 프로젝트가 막을 내렸는데요. 현장에 오셨던 분들도 많겠지만 직접 오시지 못한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유치찬란한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출발! 자, 아이언맨이 나타났습니다. 애들이 진짜 네. 좋아하더라고요. 아, 현장에 방문을 하셨나요? 네, 그럼요. 오, 이거, 네. 이거. 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아, 오징어 게임에. 그쵸. 근데 좀 평화로운 버전이군요. 예. 예. 애들이 좀 평화로운 버전. 아, 영희가 네. 서 있는데 살짝 무섭더라고요. 아, 그쵸. 그리고 성냥팔이 소녀인가요? 자세히 거네요. 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동키호테인가요? 아, 맞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다 맞추고 다음에 귀엽기. 이거는 뭐지? 풍차인가요? 아, 그냥 책탑이군요. 책탑입니다. 예. 미녀와 야수인데 야수가 어깨가 되게 좁아졌네요. 그렇겠네요. 예. 원래 몸이 되게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옆엔 악어죠? 네. 예, 악어고 해적인가요? 그... 피노키오에 나오는... 아, 피노키오에 해적이 나와요? 해적이 아니라 이제 후크 선장. 아, 후크 선장. 아닐 수도 있어요. 맞겠죠? 예. 악어가 있고. 예. 어, 이거 맞춰보세요. 고래가 있고. 우영우인가요? 오! 아. 나는 고래가 네. 있어서 모비딕인가 했거든요. 모비딕이 아닌데 네. 옷이 우영우. 아, 맞아요. 옷이랑 가방이랑 오. 가방을 쥐고 있는 손 모양을 보고 좀 아쉽네요. 저는 흰 고래만 네. 보면 무조건 모비딕 생각부터 나는데. 와,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왔군요. 어마어마하게 예. 왔습니다. 되게 많은 났었어요. 인파가 이렇게 왔었고 몇 명 정도 왔던가요? 대충 보셨을 때? 그날 빽빽하게 예. 예, 북새통이 났었어요. 온천천 그 산책로가 빽빽할 정도로 예, 점등식을 네. 하던 날이었는데 맞아요. 그때는 특산 무대도 있고 공연도 했어요. 뭐 앨리스인 것 같고요. 예, 네. 앨리스랑 카드 병정이랑 마녀가 있었나요? 앨리스에? 네. 아는 애들은 다 불러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예, 저희가 어릴 때 본 동화의 주인공은 다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파가 굉장히 많은 예, 특수 무대였던 거고 이거 트랜스포머인가요? 그렇죠. 예. 되게 잘 맞추시는 예, 편인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들었네요 유등을. 예, 쿵푸 팬더가 있고 아, 이게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 캐릭터랑. 맞아 비율도 아,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야수는 좀 예, 조금 예, 어깨가 좁아졌는데 얘는 뭐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요. 네, 사자네요. 네, 그리고 여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면 네네. 이렇게 약간 어둡게 나오면서도 이렇게 실루엣으로 나오니까 네, 잘 나오는 네, 감성 네. 사진 느낌처럼 나오기도 해요. 네네네. 그리고 네. 옆에서 찍으면 괜찮은데 실제로 정면에서 보면 무서워요. 아, 영희가? 영희가 너무 크네요, 보니까. 영희가 노려보고 있어요. 네, 미니언즈는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아기들이 또, 예, 아이가 죽고 있는데 예. 기둥에 이름을 적어놨군요. 유등들의 이름을. 네. 네. 정답은 기둥에. 그래서 보시 어셨던 분들은 이제 이게 뭔지 정확히 아시고 또 볼 네. 수가 있었던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엄마 이거 앨리스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추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래가 정말 아름다워요. 고래가 색깔이 굉장히 예, 에메랄드 느낌이 나는 신상 느낌도 나죠. 아, 저게 새로 등장한 그럼요, 유등이었군요. 예. 우여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 맞네요. 예. 금정 마스터 클래스 세 번째 시간 박문성 스포츠 해설가의 강연이 4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에서 열립니다. 이기는 리더십 세 가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강연에서는 성공한 선수들의 공통점, 이기는 팀의 핵심, 그리고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전 관람 신청은 아래 QR코드로 그리고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금정 마스터 클래스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신 전해드리면서 금정 문화 뉴스 마칩니다. 문화 교육 예술에 대해 누구나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누는 금정문화예술 교육 포럼이 4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금정문화회관 아르코 공연 연습센터 금정 아트 라운지에서 열립니다. 포럼에서는 기조광연과 발제, 금샘 문화예술교육연구소에 대한 사업 설명회가 함께합니다. 참가 신청은 아래 QR코드로 해주세요. 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산대역 1번 출구 문화나눔터에서 열리는
멋부린 긍정 버스킹 이번 주에 공연팀 소개해드립니다. 4월 14일 이번 주 금요일에는 A6와 얼터너티브 국악그룹 초아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만나요. 안녕. 안녕.